어느 시대이건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그 방향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그들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없었고 풍부한 재물도 없었고 또 그들 공동체를 소개하고 알릴 만한 그런 도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다수는 그 시대의 신분으로는 종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과 200년이 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그런 공동체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공동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공동체가 되었을까? 그 대답을 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의 선한 행위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이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 시대에 전염병이 돌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때 누구도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도우려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도왔습니다. 거리에 너그러져 있는 시신들을 치우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목숨을 걸고 거리를 청소하고 그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그 놀라운 선행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도전과 충격을 주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는 결정적 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까지 교회가 존재해 온 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 가장 선한 사업을 많이 한 공동체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도리어 역사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역사적으로 교회가 세상에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 종교 전쟁이 그랬고 중세의 교회가 세상에 권력화된 것이 그러했고 또 심지어 신앙의 순결함을 추구했던 청교도 시대에도 수많은 종교 이단 재판을 통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속되어 오고 오늘 이 시대에도 영향력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에게 맡겨진 중요한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할 책임을 부여받은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가 어떻게 미약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는 공동체가 되었을까?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했으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식을 그들이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해왔던 이유이며 또한 미약하게 시작했던 그 공동체가 전 세계에 퍼져나갔던 이유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본문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제자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 주셨던 모든 교훈, 행하셨던 모든 기적,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이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으니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존재들이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그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회개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숨고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었던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 밖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갈수록 인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림으로 인간이 주인된 세상, 더 나아가 자신의 타락한 감정이 합리화되고 합법화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비유 가운데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던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의미는 그 아버지가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왔기 때문에 회복된 게 아니라 그 아들의 회개가 의미가 있으려면 아버지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고 용서하고 있었기에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 나라가 임했으니 돌이키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소식을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셨고 공생애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된 겁니다. 그럼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남다른 어떤 종교 조직체를 만들어서 그냥 이 땅에서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어느 나라의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정책을 그 나라에 전하지 않습니다. 본국에 자신을 보낸 그 나라의 정책과 방향을 대언할 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낸 것이 아니라 보낸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표현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에크라는 건 영어로 from, 무엇으로부터, 클레시아라는 건 보냄을 받았다, called, 불러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이들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교회에 주어져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여주신 그 복음, 그것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교회가 역사상 수많은 과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소멸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시대까지 존재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를 부여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며 그분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떠한 제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는 로마 제국 시대의 사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이 시대의 제국은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이 세상의 제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대주의까지만 해도 이성과 과학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긴 것이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합당한 것은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성조차도 무시하고 과학조차도 무시하는 시대, 오직 인간의 감정, 느낌, 자신이 옳다고 느끼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며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그저 자기가 느끼는 것이 옳은 시대가 되어버린 영적 사사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죠. 이러한 시대로 부름을 받았어요. 만일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증인이 되지 못하면 이 세상의 제국에 우리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와 유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사합니까? 주후 1, 2세기까지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화형장으로 끌려가고 로마 경기장의 먹잇감이 되고, 그 엄청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제 핍박이 사라지고 도리어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게 되고 그 시대 사회에 유력한 인사들이 되면서 점점 조직적인 교회가 확장되어 갔어. 이제 중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사람들은 그 세상의 제국에 휩쓸려 버린 것입니다. 이 유럽과 북미 대륙을 보십시오. 기독교적 사회라고 했던 사회의 지금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시 로마 제국에 이하여 안전이 보장이 되고 이제 더 이상 핍박이 없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더 이상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자유로운 시대에 도리어 사람들은 세상의 제국의 문화에 휩쓸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나라, 특별히 이슬람 지역,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주고 심지어 죽음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놀랍게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설이 왜 일어날까요?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는 환경에 있는 교회가 더 증가해야 되고 많은 핍박이 있는 교회는 쇠퇴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전 세계 교회를 보면 정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핍박이 있던 시대에 교회는 사도행전적 역사를 보여줬으나 핍박이 사라진 교회는 중세교회로 넘어가 다크 에이지라고 하는 어둠의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세상 절치 질서에 휩쓸려버리고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천년 가까이 어두운 교회 역사가 된 것은 도리어 고난과 핍박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오늘 이런 역설적인 시대에 교회가 세상의 제국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제국을 뒤집어 엎는 세상이 될 것인가. 정치적 세력으로 뒤집어 엎는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념에 의한 혁명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무엇으로 이 세상을 뒤집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이 전해질 때 세상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조선 말기 구습과 가난과 전염병이 창궐하던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어떤 정치가가 일어나서 변화시켰습니까? 고종 황제가 변화시켰습니까? 누가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까? 그 가난과 구습, 그 엄청난 우상 숭배로부터 어떻게 이 나라 민족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를 정직하게 돌이켜보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입니다. 그렇다고 선교사님들이 많은 재물을 해외에서 끌어와서 건축을 해주고 경제를 일으켜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온 후원은 아주 미약한 정도였습니다. 마중물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식이 방방곡곡에 들려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회가 변화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놀랍게도 사회가 변화되었어요. 그야말로 이 나라 민족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놀라운 기적이 조선 말기에 일어난 거,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속에 일어난 겁니다. 정치력입니까? 경제력입니까? 해외의 원조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제도가 철폐되고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우리나라의 신분제, 양반, 그런 하인의 신분제가 철폐된 것은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이 나라 민족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처럼 중요한 겁니다. 유럽이 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보십시오. 잔 깔뱅 종교개혁의 주역자인 깔뱅이 일어났던 프랑스가 이슬람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폭동이 난무하고 미국을 보십시오. 인종차별이 극심해지고 있고 마약 중독자가 거리에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지식이 없어서입니까? 문화가 없어서입니까? 복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았을 때 미국은 전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소위 아메리칸 드림은 내가 노력한 만큼 얻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 밑바닥에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떠날 때 위기가 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은 어떤 나라들보다 반기독교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버렸을 때는 교회는 쇠퇴할 뿐만 아니라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물들어가는 이 시대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땅끝까지 나아가는 증인들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땅끝을 향하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여기서의 땅끝은 어떤 지리적 개념의 어딘가가 아니라 자기 가족이 땅끝일 수도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임이냐 그겁니다. 우리 교회 사역하다가 지방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가신 분이
저를 초청을 해서 하루 저녁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집회 전 잠시 티타임을 하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부임한 이후로 그 교회 가장 오래되신 한 분이 찾아오셔서 조언을 좀 하고 싶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 교회가 오랜 전통이 있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새로 부임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오시는 분마다 공통점이 있는데 세 가지를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 세 가지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제발 그것 좀 시정해달라는 거예요. 뭡니까? 첫 번째는 땅끝이라는 거예요. 땅끝 땅끝 하는데 가보지도 않은 땅끝을 왜 자꾸 얘기하는지 속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 마당이나 좀 잘 챙기자.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나 좀 챙기지 왜 자꾸 땅끝을 얘기하냐. 화가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차세대. 우리 같은 올드세대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올드세대는 예산도 안 주고 차세대만 예산 주고. 세 번째는 세신자. 세신자 몸은 담임 목사들은 맨발로 뛰어가는 환영하고 우리 같은 헌신자들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리고 냉비한다 그런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정말이냐 그래요. 정말이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저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아주 오래 신앙생활을 하던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때 제가 더 목회하는 교회가 새가족들이 막 증가하고 있었을 텐데, 목사님 저 새가족 많이 오는 거 싫습니다. 주차할 때도 없고 앉을 때도 없고 너무 그렇게 새가족 환영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이죠. 이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 한 분님들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교회를 클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클럽은 당연 멤버들 위해 존재하고 다른 사람이 클럽에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죠. 사회 보면 많잖아요. 클럽들은 많잖아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술 마시는 클럽 말고 멤버십이 되어 있는 클럽. 거기는 그 회원들의 권리와 회원들의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증인들입니다. 땅끝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클럽화되면 여지없이 앞서 강조한 세 가지를 싫어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선교예산부터 자릅니다. 구조예산부터 자릅니다. 차세대는 관심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새가족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환영하지만 오면은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오래된 성도들이 새가족을 위한 배려는 없이 가장 먼저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주차하기 좋은 자리는 구신자들이 다 차지하는 거죠. 클럽화되는 교회, 사도행전과 거리가 너무나 먼 거리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럼 우리들은 헌금하고 봉사만 합니까? 그게 아니죠.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능력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진 인간들이 땅끝으로 향하지 않기에, 차세대를 향하지 않기에,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향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만 있었으니 핍박이 나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땅끝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원치 않는 곳으로 흩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보십시오. 다툼과 분열로 얼룩진 교회들은 땅끝을 향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땅끝을 향하고 열심히 차세대를 향하고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들은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저에게 가끔 물어봐요. 참 신기하다고, 온누리교회 이렇게 뭐 여러 교회들이 있고 막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안 싸고 평안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다툼과 분열이 없냐고 신기하듯이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저희는 다 땅끝으로 향하기 때문에 싸울 시간과 에너지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것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43일이 지난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에 오셨어요. 오순절이라 50일째, 유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게 오순절이래요. 그러니까 7일 안팎에 성령님이 오신 거죠. 유월절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절기로서 예언한 것이고 오순절은 성령님이 오실 것을 절기로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에 주어지는 모든 법과 제도는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보여주신 예언적인 장치였던 겁니다. 예수님도 약속을 따라오신 선물이요 성령님도 약속을 따라오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적용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약속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만 확신의 조건입니다. 교회 일원이 되는 조건은 아닙니다만 증인된 성도의 조건입니다. 그것은 약속을 따라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선물이 약속되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죠. 기대하죠. 소원하죠.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갈망하셨습니까? 난 이제 예수 믿었으니 증인된 삶은 몇 사람만 하면 되는 거지라고 말했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그런 사모함이 있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옆에 사람만 주십시오.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증인되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된 선물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에 증인이 되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은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1장 8절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것은 순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전방향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을,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어떤 사람은 땅끝으로, 이렇게 전방향으로 다중심적으로 폴리센트릭, 그냥 예루살렘만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있는 바로 그것이 땅끝이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증인들은 온 세계에 있는 땅끝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담대한 증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 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1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오셔서 다 끝내시지 왜 번거롭게 두 번 오십니까? 한 번 오셨을 때 세상이 끝나면 구원받는 이들이 너무나 적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모든 이들에게 알리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역사의 끝이 올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역사의 끝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비천한 모습으로 구유에 누우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실 때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졌지만 다시 오실 때는 역사의 마지막 The End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 이 기간에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이 기간의 의미는 철저히 선교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 기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그것은 특권이기도 합니다. 축복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며 그리고 땅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사도행전처럼 소수의 미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을 뒤집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확신이 없이 전해도 그 전해진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됩니다. 때로는 의무감으로 전해도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다는 것,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왔다는 것, 그 문이 열렸다는 것,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할 때 교회가 세상 속에 어떤 선한 행실을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세상은 뒤집어질 겁니다. 그 가장 강력한 예가 바로 이 나라 민족의 역사입니다. 1910년 에딘버러에서 전 세계 선교사들이 다 모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로 서구 선교사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에도 몇 분이 갔어요. 우리나라에 사역하던 사무엘 마테 박사님, 윤치호 선생님 이런 분들이 참석했어요. 그때 한 세션에서 발표한 것이 한국에서 나타난, 이 한반도 땅에 나타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 변혁의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교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사회가 변혁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무엘 마페 박사님이 간증한 거예요. 이들은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이들은 자립적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외부에서 지어준 것은 20%도 되지 않습니다만 그 가난한 나라 성도들이, 80%의 성도들이 스스로 일어나 예배당을 세우고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전국의 사립학교들이 대부분 기독교 미션스쿨인 것은 1교회 1학교 운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국가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세울 수 없었을 때 교회들이, 성도들이 땅 팔아 폐물 팔아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학교를 세워서 이 나라를 일으켰던 겁니다. 왜일까요? 교회가 정치적으로 세력화하기 위해서? 아니죠.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처럼 영향력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 그 천국을 소망했을 때 사람들은 옛습관을 버리고 죄악을 떠나고 그리고 세상을 밝게 변화시켰던 겁니다. 마지막 이 문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위해 세상에 선교를 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교를 위해 교회를 두셨다. 두 번째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가 교회를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시작된 것이다. 오늘의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믿음,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 되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향하여 나아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